오늘은 나는 솔로 16기 영숙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이는 최근에 유튜브를 개설했는데요. 리나 100의 첫 영상으로 짧은 분량의 쇼츠를 게재했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에서 영숙은 이제 인스타 방송보다 유튜브로 만날 것 같다. 이 영상은 제 유튜브 첫 영상이 될 것 같다. 저는 유튜브 진짜 안 좋아했고 할 생각도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말을 듣고 개설해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이 쇼츠는 돌연 삭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이 그 이유를 묻자 영숙은 신고를 하도 해서 삭제됐다. 너무 속상해서 어제 울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숙이의 이 말은 그대로 기사화까지 되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영숙이의 화제성과 힘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 영숙은 10월 17일 공지글을 통해 어젯밤에 제가 올린 쇼츠 영상이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구글에서 영상이 잠겨 내려간 것 같다. 아무튼 신고들로 인해 제가 애정하는 첫 영상이 삭제되어 많이 속상했다. 고 토로했는데요. 일단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말을 포함한 대부분의 영숙이의 말을 믿지 않는데요. 물론 저도 영숙이 팬으로서 영숙이나 영숙이 앞으로의 모습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돌싱일기의 영숙이와는 또 다른 의미의 화제성과 폭발력을 가진 영숙인데요. 다만 저는 영숙의 말이라면 이제는 뭐든 믿지 않는 단계까지 와버렸습니다. 얼마 전 영수와 영숙이 틀어진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영숙의 말에 의하면 영숙의 발이 영수의 무릎에 닿자 영수가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정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구두 끝이 닿았다고 여자한테 화내는 40대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번 유튜브 삭제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해서 유튜브의 영상이 삭제되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조차 없습니다. 영숙이가 뭐 북한 사람입니까? 영숙의 영상에 아동학대나 총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누가 영상을 삭제하는 건가요? 알고리즘이 지우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지우는 건가요? 나는 솔로 16기는 영숙 외에도 다양하게 논란이 많은 기수인데요. 특히나 다들 아시는 옥순의 악플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옥순이 실제로 했는지 아니면 옥순의 지인이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옥순과 영숙 모두 관종인 것은 맞지만 저는 옥순이를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숙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나는 솔로 17기가 시작되었고 17기의 옥순이 뭐 토익을 만점을 받던 외모가 뛰어나던 간에 우리는 아직도 16기 영숙에게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이 바로 영숙의 매력이자 힘입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영숙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끼기는 이제 힘이 듭니다.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지경에 와버렸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